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다 먹어? 어묵 정말 많죠. 제가 최근에 거의 어묵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어묵 대부분을 거의 100종류 이상을 먹어봤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먹었냐면 오늘 사과떡볶이와 콜라보 제품으로 어묵 에디션을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기존 콜라보 제품을 수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고 또 끊임없이 리콜을 요청해주신 덕분에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드릴지 수없이 고민하다가 앞서는 판매떡의 맛과 장점을 극대화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떡볶이라는 본질 안에서 기본 재료로 느낄 수 있는 맛의 정점을 보여드리고자 어묵에 힘을 실어 보았습니다. 저의 목표는 기존 사과떡볶이에서 사용 중인 어묵을 넘어서 최고의 어묵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고 또 기존의 제품과 가격 변동 없이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눈은 너무 높고 또 입맛은 너무 까다롭고 또 가격은 국한되어 있어서 정말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과떡볶이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묵들을 전부 받아서 시식을 시작했는데요. 대부분 퀄리티도 높고 맛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미 사떡도 이 어묵들을 고르는 과정까지 수십 종의 어묵을 시식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기존의 아는 맛이 아닌 더 맛있는 새로운 어묵을 찾고 싶다는 니즈가 강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기존 어묵들을 다 갈아버리자니 분명히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자연스러운 혼합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매일매일 어묵 시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시식하는 양이 아까 시작하자마자 보여드린 장면이에요. 아니 어묵 시식하게 좀 보내달라니까 몇 종류를 보내주신 거야? 어마어마한 양에 놀라긴 했지만 막상 또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더라고요. 저는 제가 떡볶이니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샘플 받은 어묵들 종류별로 넣어서 기존 퀸팩 소스로 끓여봤고요. 아 진짜 어묵 물린다. 전 너무 좋은데요? 완전 어묵 파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떡보다 어묵 좋아하는 어묵파분들은 분명히 침 꿀딱꿀딱 넘어가실 겁니다. 어묵 파티 비주얼 미쳤 이름도 좋은데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출시하고 싶지만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가장 맛있고 잘 어울리는 어묵을 선별해보겠습니다. 난 너무 행복해. 얘는 끝부분에는 치즈가 없다. 이건 페이크인데요? 얘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 얘는 맛있는데 야채 맛이 강하다. 이렇게 제품 한 개 한 개씩 맛보고 기록하고 촬영하고를 반복하며 각 제품별 특징, 맛, 양념과의 조화, 식감 등을 정리해봤어요. 와 이 많은 걸 어떻게 먹냐 했는데 거의 다 먹었네. 이 정도면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맛있긴 해요. 근데 100% 내 마음에 아니 1000% 드는 게 없어요. 저는 여기서 1위를 꼽자면 네? 오징어 어묵 정도? 오징어 어묵 맛있죠? 네. 먹자마자 완전 프리미엄 느낌이었어. 이후로 재시식 또 재시식을 하며 정리된 내용을 사과떡볶이 측에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는데 상시로 대표님들과 만나 함께 시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시식할 건가요? 네네네. 진짜 많네요. 이게 거의 조선 팔도에 있는 어묵 다 먹는 거예요. 여기서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날은 정말 치즈 어묵, 떡 어묵, 야채 어묵 등등 각양각색의 어묵 20종을 시식한 기록적인 날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서만큼은 무조건 마음에 드는 어묵 하나쯤은 나오겠지 싶어서 카메라까지 풀로 세팅했지만 이 수많은 어묵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어묵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단데요? 단도 강하지 않아요? 단맛 같은 느낌. 맞아요, 강해. 얘는 안 들겠다. 마지막 건 너무 좀 심심한 느낌. 맞아요. 네. 밀가루 함량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그쵸. 너무 질겨요. 엄청 질겨. 아니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너무 까다롭고 까탈스럽네요. 얘도 이건 신 거서 아쉽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낮아서 아쉽고 내용물이 너무 부실하고 등등 각양각색의 이유들로 선택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저희는 떡볶이 양념에도 잘 어울려야 되고 맞아요. 어묵 자체로도 맛있어야 되고 식감도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여간 쉬운 게 아니네요. 이제 팀님 그래도 다섯 개 빨리 골라주셔야 돼요. 네 솔직하게 지금 오늘 네. 먹은 거 중에서 제 마음에 100% 드는 건 없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도 생산 일정도 빨리 잡고 해야 돼가지고 진짜 시간이 촉박해요 키님. 제가 진짜 내일까지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기존 팩과 동일한 어묵은 사과 어묵 2장과 고향 어묵 2장, 유 어묵으로는 오징어 어묵이 픽스되었습니다. 앞으로 치즈 어묵과 프리미엄 어묵 한 종을 더 선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시식을 위하여 또다시 모였습니다. 와 이게 오늘 다 시식해야 할 건가요? 와 산더미예요 산더미. 이날만큼은 무조건 픽스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보류해둔 어묵들과 더불어 티끌까지 긁어모은 새로운 어묵들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떡피디님, 사떡대표님 두 분 모두 만장일치로 1위로 지목된 어묵이 나타났습니다. 새우 어묵이
나쁘진 않아. 저도요.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식감도 맛도 특색도 완벽했어요. 얘가 바로 가뭄의 단비처럼 나타난 새우 어묵입니다. 비주얼은 평범해 보이지만 이 평범한 비주얼에서 감춰진 맛과 퀄리티가 미쳤어요. 일단 식감은 너무 과하게 쫄깃하거나 말랑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럽게 쫄깃한 정도로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풍부한 어육 함량이 느껴지고 또 은은하게 느껴지는 새우 향이 감칠맛을 확 살려주면서 떡볶이 양념과 어우러졌을 때 풍미가 폭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어묵 자랑 좀 하자면 이 오징어 어묵은 먹자마자 오징어의 신선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 또 중간중간 느껴지는 꼬독꼬독한 오징어의 식감까지 참 고급지게 맛있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어묵입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미엄 어묵 중 치즈 어묵을 정말 정말 무조건 넣으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치즈 어묵을 정말 좋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 모짜렐라 치즈 어묵을 포함해서 총 8종류의 치즈 어묵을 시식해봤습니다. 입맛에 안 맞는 어묵들은 바로 제외되었고 체다 치즈 어묵, 어니언 치즈 어묵, 도톰한 묽은 치즈 어묵, 그리고 기존의 모짜렐라 치즈 어묵까지가 후보군이었는데 이 체다 치즈 어묵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박혀있는 치즈들이 녹으면서 떡볶이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어묵 자체의 맛의 메리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어니언 치즈 어묵은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있는 치즈가 강점이었는데 크기가 작고 치즈 맛이 약간 인공적인 느낌이 들어서 호불호가 나뉜다는 이유로 패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톰한 치즈 어묵은 어묵도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치즈가 너무 묽어서 크림 같은 느낌이라 느끼하고 호불호가 갈려서 패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존 모짜렐라 치즈 어묵은 치즈도 자연 치즈라서 맛있고 어묵도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진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무리 이것저것 먹어봐도 이 어묵을 대체할 치즈 어묵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치즈 어묵은 돌고 돌아 순정으로 픽스됐어요. 자, 이렇게 길고 길었습니다. 이제야 결론을 말하게 되었는데요. 어묵 구성은 사과어묵 2장, 고양어묵 2장, 모짜렐라 치즈 어묵 1장, 통통한 오징어 어묵 1장, 그리고 새우 어묵 1장까지입니다. 정말 시중에 파는 웬만한 제품들은 다 먹어보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다라고 자부하며 저는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 있죠. 바로 배송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과떡볶이는 기계 시스템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수제로 생산되기 때문에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주문하면 배송을 한 달 뒤에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런 배송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떡 측에서 영하 40도 급속 냉동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급냉창고인데 일반 냉동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급속 동결 상태라고 하거든요. 냉장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살짝은 산패하거든요. 이렇게 급속으로 동결시켜버리면 가장 만들자마자의 그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수제 생산은 동일하게 하루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서 주문하고 다음날 바로 배송될 정도로 빠른 배송은 아닐 것이라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 배송보다 한 50% 정도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 정도로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믿고 애정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는데 사실 선착순이나 추첨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조차도 평생 단 한 번도 이벤트 같은 거에 당첨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최할 수 있는 이벤트만큼은 순서나 운과 상관없이 구매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원래 어묵 에디션 기준 떡 양이 200g 들어가는데 무려 25% 증량하여 250g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온 김에 사인하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사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100장인데 사인 떡볶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저의 사랑과 행복이 한 스푼 더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인입니다. 귀엽죠? 항상 감사드려요, 여러분. 다 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